네, 새해 첫 꼼찰청장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전 김용민입니다. 자,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상우입니다. 예, 우리 조 변호사님 정말 너무너무 바쁘시고 또 대선 국면에 임박해서는 더 바빠지셔가지고 오늘 어떻게 빨리 선거운동 기간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우리 조 변호사님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다음 주부터 못 나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상황이 참석 때문에. 예, 선거를 위해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이렇게 나와주시는 걸로 하셨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멋진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너무 든든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기대하고 여기 귀한 말씀 프리미엄 노르웨이 고등어 N37로 해가지고 또 출연료를 얹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먹고 싶다고 하셨는데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희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 제일 그래도.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장수 오래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유, 어떻게 또 그렇게 됐네요. 네. 예, 우리 신 변호사님 네. 올해도 큰 활약 기대합니다. 신 변호사 장기 근속수당 장기 진단 받으셔야죠. 제 장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최단명인가요? 그래. 자, 그리고 오늘 노영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 그 자체로 브랜드 이름 노영희 변호사님. 저는 영광입니다. 저 사실 이런 방송 있는 거 처음 알았는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아, 예, 아주 뭐 우리 노 변호사님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계속 머릿속에 있었는데 아, 예, 오늘 드디어 한 번도 연락 안 하시더니만 예? 연락처를 몰랐어요? 그전에는 방송이 그냥 겹쳤잖아요. 더룸이랑 밤에 또 바쁘죠. 네, 아, 네. 그전에는 밤에 모실 생각 원래 이게 시간이 더 늦었었거든요. 그러네요. 아, 네. 아, 맞습니다. 네. 자, 뭐 여러분들 장용진 기자 관련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저희도 여러분이 아는 것 정도입니다. 앞으로 출연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알려오셨는데 하여간 지금 닥쳐진 문제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을 텐데 예,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과 함께 또 한 팀이 돼가지고 검찰 개혁 훈련 목표하고 있는 검찰 개혁을 향해서 힘차게 진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제 신년 새벽도부터 정말 아수라판이 됐습니다. 네.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개인적으로 입꼬리가 여기 입꼬리가 승천하려고. 아, 저는 이제 이준석 당대표님이랑 꽤 방송을 많이 여러 번 했었거든요. 네네네. 많이는 아니고 여러 번 했었는데 지금 보여지는 뭐 언론이든 보여지는 모습이 그냥 그 본래의 모습이다. 뭐 특별히 뭐 연출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다. 네.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본인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새로운 모습이 전혀 아니라서 저도 놀라진 않았는데 예.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라고 놀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뭐 나오는 얘기 보니까 대통령 레임덕은 봤어도 대통령 후보 레임덕은 처음 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 근데 어제 잠깐 여의도에서 저녁에 밤에 이준석 대표가 몇 명하고 같이 식사를 했나 봐요.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굉장히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가장 젊은 당대표가 가장 낡은 당에서 이렇게 정치를 하려다 보니까 벌어지는 이 부조화? 예. 저는 이준석 대표를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그냥 언론의 흐름으로만 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죄가 싸가지 없는 죄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보여요, 정말. 아이고. 아니, 선대위 해체하고, 뭐, 이제 김종인 씨도 물러나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권영세 의원한테 숙제를 내줬다. 연습 문제. 네. 숙제. 네, 문제를 내줬다. 해답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할 것인지는 달려있다. 이게 기자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 보고 참 미움받겠다, 내부에서. 아, 근데 하여튼 저는 그 이동형 정면승부 라디오를 이제 같이 카운터파트로 좀 했었는데. 네네네. 아, 저 이준석 대표하고?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당대표 선거 나오면서 빠지게 네. 되면서 제가 이제 김재섭 최고위원하고 같이, 비대위원이었나요? 네. 같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아는데, 아, 길거리에서 만나서 이제 악수하고 그러는데 저는 좀 짠하더라고요. 어.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아, 그, 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낡은 당에서 가장 젊은 대표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빚어진 일이고 그걸 감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힘 요즘 초대대사한테. 뭐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공천권 지금 국회의원 재보선이 한 다섯 개 정도 지금 그러네. 있잖아요. 네. 예. 그것도 사실은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게 다른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3월 하여튼간 3월 9일입니다. 그렇죠. 같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려면 이번에 지금 공천이 다 마무리가 돼야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를 못하게 하려고 이 당무 우선권을 후보가 행사한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상도위 억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 선거나 신경 쓰지 지금 지방선거 공천권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네. 지방선거 좀 뒤에 있으니까. 뒤에 있어도 사실은 이제 조강특위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공심위가 이제 구성되거든요. 조강특위는 조직 강화 특위라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사고지구당 사고지구당뿐만 아니라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바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내부에서 각 구성원들이 이제 구성되고 가장 중요한 공심위가 구성되는데 공천심사위원회가 대선 전에 구성되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1차적으로 이른바 무자격자라 그래 가지고 걸러내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거기서 우르르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른바 당무평가해가지고 하위점. 시험 본다 그러니까. 네, 당무평가 하위점에 있는 사람들이. 엑셀 이런 거. 네, 이제 이른바 썰러 나갈 수가 있는데 예. 그 작업까지는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가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걸 사실상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처럼 내놔라는 분위기로 흐르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사달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벌어지는 사달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유선열 본인은 대선이 중요하겠지만 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선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해서 이른바 자기 개파 조직들을 강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지금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당사패 누가 동원했는지는 모를 사람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성상납이 웬 말인가 윤리위는 이준석을 파면하라 이런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또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가 탄핵안을 또 내놓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그런 심사권 자체를 내놓는다면 네. 우리가 당신을 봐줄 수도 있다. 그런 메시지를 그런 메시지를 지금 내놓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걸 받지는 않겠죠. 그 성격상. 당연히 안 받죠. 그거 하려고 지금 계속 개기고 있는데. 그러다 그렇죠. 지금 방금 전에 나온 게 그거잖아요. 나 그럼 선대위 들어갈게. 아니 어떻게 당대표가 선대위에도 참여 안 하냐. 그러니까 예. 물러나라 그러니까 아, 나 물러나는 건 못하고 그럼 내가 선대위 들어간다. 아 물러나길 바라네. 야 이거 그러면 대선에서 지면은 뭐 자연스럽게 의뢰 당대표는 그만둬야 되는데 네. 그만두지 않고 계속 개기겠다 근데 그만둘지 말지도 사실 당대표가 결정하는 네, 거고요 그때도 심지어 그렇지. 아니, 네. 근데 너무나 어리석은 게 이렇게 당이 막 자기 셈 그 구성원들이 자기 계산을 하면서 하는 거 이렇게 선대위도 해체되고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싸우는 걸 보면 표를 얻을 수 없잖아요. 네. 대통령 표를 얻을 수 없고 그럼 지선 뭐 총선도 다 망하는 건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네.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좀 있으면 잊어버려요 다. 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준석이랑 윤석열 후보랑 똑같다 성격이 서로 누구한테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서로 그냥 다 버티는 스타일이랄까? 그래서 이게 전 한편으로 그때 울산의 동 때 네. 아 그러면은 여기서 여태까지 보여줬던 그 이준석 대표의 모습과는 달리 진짜 이번에 이 사람을 뭐 대통령 선거를 이제 밀려면은 자기가 굽히는 모습 보여줘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건가? 라고 네.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고 똑같이 버티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준석은 당대표로서 버티면은 뭐 재간 있나? 라고 계속 더 심하게 버티는 것 같아요. 더 네. 심하게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가 우리는 좀 생경한 모습인데 정확한 걸 지적한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대선에서 패배해서 비대위로 간다. 그래도 비대위원장 지명권은 자기한테 있다. 그렇지. 예, 네, 왜냐면, 왜 이게 생경한 모습이냐면, 보통은 비대위를 가게 되면,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일괄 사퇴합니다. 네네. 그러면, 원래, 민주당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도 그렇고, 동일한 점이 뭐냐면, 그러면 원내대표가 자연스럽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돼 있어요. 왜냐면, 지도부 전체가 공석이니까. 네. 네. 근데,
당대표가 사퇴를 안 하면 당대표한테 지명권이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나가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할 테니까 나중에 안철수 대표라도 내가 지명하겠다 그랬죠. 네. 최고위원 지명권도 여전히 있어요. 만약에 최고위원이 공석이 되면. 그래서 네. 오늘도 김기현 원내대표가 급하게 보게 있잖아요. 급하게 재신임 받는 네. 형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사실상 탄핵결의 사태가 빚어진 건데 지금 효력이 없어요. 근데 그, 그렇죠. 현행 당규상 보니까 네.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의원님 당원 소환제라는 당원 소환제. 네, 그게 아. 이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이른바 탄핵하는 것 같은 네. 건데 그 방법이 근데 되게 어려워요. 뭐냐면 책임당원, 그러니까 이제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이죠. 책임당원 20% 이상의 소환 요구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책임당원의 구성이 예. 각 시도당 위원회의 10% 이상의 당원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고른 당원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소환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럼 김기현 원내대표는 효력도 없는 당계도 없는 그렇죠. 단에... 오늘 초공약이야. 그렇죠. 지금 정치적 제스처죠. 압박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결의안으로 소환 요구가 돼도 책임당원 전체의 3분의 1, 3분의 1 참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당대회를 열어도. 3분의 1 이상이 참여를 해서 과반의 결의를 얻어야 돼요. 무조건 이준석 승이야?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 이걸 준비하려면 계속 포기해야 돼요. 이 전대를 준비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아~ 너무들 좋아. 근데 진짜 너무 양심도 없이 좋아하네. 너무 행복해. 아니 근데 행복해서. 네. 네. 저희 가족 중에 태극기 부대 네. 언니 한 명 계신데 아, 예, 예, 예. TV 조선을 늘상 틀어놓으셔요. 네. 그래서 연말 연시에 뵈러 갔는데 네. 하, 막 우울했을 건데 다른 상황이었으면 네. 뭐 선대위 깨졌다 뭐 이준석 김종인 간에 막 다툼 있고 네. 김종인이 뭐 연기만 제대로 하면 네. 될 것을 뭐 너무 재밌는 거예요. TV 조선을 내내 틀어놔도 돼요. 그렇죠. 요즘에 채널 어딜 틀어놔도 그냥 괜찮아요. 국민의힘은 딱 두 가지인 거예요. 대선을 준비하든가 네. 당대표 소환이죠. 당대표 소환을 위한 소환 투표를 준비하든가. 대선 투표 아니면 소환 투표. 뭘 준비할 것이냐. 야,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또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윤석열이 자기 정치력으로 뭔가 반전할 그런 뭐 공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게다가 또 그래도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촉이 있는 종인이 형까지 내쫓고 그 지금 오늘 여의도에 혼자 나가가지고 밀라빈형처럼 마치 그 모터가 돌아가는 밀라빈형처럼 뭐 인사를. 근데 사실은 그것도 그래요. 저도 뭐 선거를 준비해봤지만 네. 지하철 출근 인사를 할 때 네. 아침에 이제 힘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좀 기운 좀 내시라고. 네. 그러면 되게 큰 목소리로 네. 즐거운 표정과 얼굴로 네. 출근하시는 그 시민들께 인사를 해야 되는데. 네. 검은 양복에 검은 코트에 누가 보면 무슨 어디 두목 같잖아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네.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말 성의 없이 그냥 몸만 이렇게 접어가지고 하는 그 인사를 보니까 네. 사람들이 약간 겁을 내면서 피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대선 후보가 원래 그런 데 나오면 막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바쁜 아침 시간에 그걸 인사를 한다고 나온 것도 좀 이상하지만 네. 그렇게 하면 좀 발랄하게 예를 들면 선거운동복을 입을 수 있거든요. 지금 예비후보이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예. 지정 1인도 같이 인사할 수 있어요. 같이 해가지고 피켓도 좀 들고 우리가 반성하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면 좀 나아 보였을 건데 그냥 검은 양복에 혼자 서가지고 그냥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이 사람이 뭔가 저 사람이 좀 무서운 사람 같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와의 단일화. 오늘 MBN 여론조사를 보니까 단일화를 만약에 안철수로 하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를 이긴다. 아, 참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가정에 가정을 섞어서 이렇게 하여튼 단일화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준석은 단일화를 반대하겠죠? 당연히 반대할 겁니다. 네. 왜냐면 또 철수 맛을 봤잖아요. 예, 네, 그렇죠. 또 저기 예전에 바른미래당 같이 있었을 때는 네. 엑스신이라고 그랬어. 그 안철수. 차이가 안 좋은데. 네. 엑스신이라고 했어요. 잠깐 이 대표가 직접. 어, 그럼요. 그래서 징계도 받았어요. 엑스신이라고 했어. 아, 그럼 몰랐어요. 예. 엑스신이라고 했어요. 젊은 당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안철수는 엑스신이야.
이현준 변호사님이 이렇게 검찰총장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아, 그렇지. 오늘 이준석에 대해서 관심을 좀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래도 뭐 경선까지 간 거잖아요. 네네. 경선까지 갔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은 앞에서는 막 욕하고 그랬지만 네. 경선까지 가는 룰도 만들고 정리도 해주고 교통정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번에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여기서 다 손을 떼는 거잖아요. 어,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 여기 건드리지 않으면 누가 이거를 교통정리 해주겠어요. 아무도 안 해주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는 뭐 단일화 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대표가 돼서 나가면 좋겠지만 사실 그걸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게다가 그런 상황이라면 윤석열 후보가 나가서 당신하고 나하고 해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면 당신이 나가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일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단일화는 물 건너 가는 거고 네. 지난번에 4대 2대 이꼴이 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는 이번에 만약에 단일화를 하려 한다면 지금 이 분위기는 저쪽 국민의힘이 몸달아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번에 단일화를 만약에 또 실패한다면 이제 안철수는 영원히 철수할 수밖에 없어요. 늘 저 단일화에 들러리, 그리고 저 왜 있지 않습니까? 그 스파링 파트너. 스파링 파트너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더 이상 철수했다는 얘기를 듣기 싫어요. 둘째, 윤석열로 이제 단일화를 하면은 본선 승산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단일화도 무의미해진다고. 행여 이제 윤석열하고 같이 이제 단일화 논의를 해서 뭐 내가 국무총리를 받는다든지 뭐 자기 대권을 뭐 나한테 넘겨준다든지 어떤 확약을 받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이제 안철수로서는 오케이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윤석열이 반드시 돼야 돼. 근데 단일화에서 윤석열이 만약에 후보가 됐을 경우 될까? 의문이 있는 거지. 그럼 네. 절대로 안철수는 응할 일이 없다라는 게 제 관측입니다. 2012년 12월에 민주당원들이 했던 그 마음고생 네. 을 저쪽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그 당원들이 그런 얘기예요. 만나면은 우리만 맛볼 수 없지. 잘수만 우리만 당할 수 없지. 잘수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안철수는 아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갖고 이제 딜을 걸 겁니다. 예전에 그 민주당 문재인 후보한테 했듯이. 그러면 또 이제 국민의힘은 애달겠지. 아마 틀림없이 제가 장담하는데요. 제 김시성을 걸고 장담합니다. 김시성. 그거 갖고는 안 됩니까? 그럼 이제 콩팥을 걸고. 아, 먹을 걸 것이죠. 아, 알겠습니다. 먹을 걸 걸. 요걸 걸까요? 아니, 이건 너무 좀 빈약해 보이고. 예. 안철수는 이준석 아웃시켜라. 아. 틀림없이 이준석의 목을 가져와라. 막 이럴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저희 문재인 후보하고 2012년 단일화할 때 이해찬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날려라. 결국 그래 물러났죠. 그렇지요. 네. 근데 이준석이 그거 해주겠어? 천만의 말씀. 근데 사실 지금 안정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또 뭐 승기를 잡았다고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럼요. 이게 15% 아직 안 됐고. 예. 더 중요한 건 이제 지금 반사이익이지 사실은 이게 확정적으로 본인 컨텐츠를 승부하는 건 아니라서. 맞습니다. 예. 기다려봐야 되죠. 사실은. 또 그때 안철수의 요구가 3철을 다 빼라. 그래서 있지도 않은 원래 그 선거 대책이 이런 게 보직에 있지도 않은 요철치를 일단 안 쳤다가 뺐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아, 그랬었어요. 네. 예,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네. 네.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뭐 경쟁자인 문재인 씨가 찾아갔다가 운전 박대 당한 일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지쳐서 그냥 저쪽 하자는 대로 다 해줘라. 아, 그때 그거를. 근데 안철수는 뭐 일단 어쨌든 간에 아니, 지금 어부지리로 지지율이 좀 올라가더라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쁜 놈은 뽑아줘. 너 바보는 못 뽑는다. 근데 안철수는 지난번 토론에 나와서 자기 이미지를 다 자기가 깎아먹었거든요. 네. 안철수입니까? 갑철수입니까? 네. 제가 MBA 아바타입니까? 아바타입니까? 근데 그 분과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네. 제대로 뭘 이해하시고 얘기하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안철수. 왜냐면 안철수 후보가 그때도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가 쇄신해야 된다고 해서 쇄신안을 전부 다 받는다고 했는데 네. 쇄신안을 받아도 자기는 결국에는 탈당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 아니 쇄신안이 지 쇄신안하고 똑같은 건데도 네, 그대로 하겠다고 했는데도 탈당했어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또 보면 이른바 그 탈모공영학과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본인이 근데 심지어 보건복지위에 있었거든요. 그 기억 많이 안 했어요 그분. 근데 보건복지위에서 실제로 활동을 했었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가 아 이거는 포퓰리즘 공약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복지약값의 인하를 추진하겠대요. 근데 복지약값의 인하를 추진하려면 건보에다 담아야 됩니다. 건보에 담지 않으면 국가가 약값을 인하하라고 요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진짜 포인트입니다. 네. 진짜 포인트. 왜냐면 네. 그거를 만약에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공산주의지. 네. 너 그냥 가격 내려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기업에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건보에 편입시키면 이제 이른바 이게 수급이 되면 왜 약값을 조정할 수가 있냐면 그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거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때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약값을 형성하게 된 자료를 갖고 오라 그러고 그럼 이 정도 가격이 정상 가격이니까 이 정도까지를 가격이라고 보고 우리가 거기서 얼마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최종 판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기업이 거부하면 비급여가 돼요. 근데 기업은 비급여와 급여가 같은 약이 경쟁을 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급여 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할 수 없어요. 전립선 약을 계속 먹어야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세요. 그거 어떻게 보건복지에 활동하셨다는 분이 그걸 모르고 아 이거는 건강보험으로 처리 안 하고 자기가 제너리 약값을 낮추겠다고 얘기합니까? 근데 그거를 지적하는 뉴스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다 모른다 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이준석 당대표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다 화해했대요. 잘 됐대요. 아, 그래요? 아, 그런 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당사를 찾아가지고 네. 다 잊고 합치자 그랬대요. 섣부르 다 잊고 합치자. 중요한 건 다 잊고 합치자. 그러니까 이게 가해자의 마인드예요. 사실은 피해자들은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를 떠나서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뭐 사과할 때도 뭐 자기가 선언하면은 사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 사람 얘기를 다 잊어. 잊어라. 그래 잊어. 다 잊고. 또 나왔어. 다 잊고 합치자. 잊어라. 지금 신민호 선생님 지적이 정확한 게 사실은 거기서 가해자는 당연히 윤석열 후보라면 피해자는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20대 청년들이거든요. 20, 30대 청년들이에요. 근데 20, 30대 청년들이 과연 지금 다 잊고 합치자고 할 때 그 피해를 잊을까요? 잊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잊으라는 말을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들어줘야 되고 내가 다 듣겠다, 더 하겠다 이렇게 다 잊고. 아니 상대방한테 잊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잊자 그런 거예요. 내가 의원들에게 우리가 잊자. 우리가 잊으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지금 뭐 잊고 가자 이런 거는 이거는 뭐 그냥 쇼죠. 그렇죠. 쇼죠. 지금 뭐 빨리 황급히 수습해 보겠다라는 의지인데. 이준석은 속으로 웃을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가 추진한 당대표 탄핵 촉구 결의안 이거 윤석열 허락 없이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야. 해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압박하려고 했는데 이준석이 만만치 않거든. 일단은 그래서 어떻게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수를 쓴 것 같은데. 자, 그럼 보십시오. 공천권 어떻게 되나? 중요한 건 공천권인데. 그게 걱정이네. 그러니까 이 대표가 거기서 이제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인사로 그러니까. 선대위에 들어가겠다는 이게 겉으로 봉합인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지난번 울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윤핵과 해결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터진 건데 이번에도 잊자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 안 하고 잊은 거잖아. 그래도 저번에는 차라리 그러니까 이제 양측이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가 없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양측도. 그래요. 아이고 재밌습니다. 이준석을 날릴 방법이 없다. 날릴 방법이 없으니 모욕을 줘가지고 모욕감을 줘가지고 그만두게 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준석은 원인 속까지 다 들어갔어. 네, 그래서 그렇게 응해줄 리가 없다는 것이 또 확인이 되니까 우리 이제 성렬이 형이 또 잠시 좀 굽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니 지난번 한번 속았는데 이번에 또 속겠어요? 그렇진 않겠지. 또 김종인도 날렸는데 네, 더 독하게 더 세게 나갈 가능성. 그 울산 회동의 결과물은 사실은 김종일 총괄이거든요. 네. 근데 그 김종일 총괄의 결과물이 사라졌어요. 더 이제 악화된 거죠. 사실. 네, 그래요. 또 뭐 다음 카드. 아, 그 사이가 사실 저기 성상납. 그 설이 나왔잖아요. 네, 유튜브. 그렇죠. 친윤 네. 유튜브를 통해서. 누가 시켰을까? 그 보나마 안 하지, 그것도. 대전지검 수사기록이라는 식으로 공개가 됐어요. 수사기록이 아니라고. 어떻게... 대전지검에서 아니라고 했어요. 네, 대전지검에서는 부인했는데, 네. 그 친윤 유튜버는 대전지검 수사기록이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공개했어요. 나는 그거는 뻥이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가세현 쪽. 그쪽에서 대전지검 수사기록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뻥은 안 쳤을 거예요. 뻥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윤석열 쪽에 오케이는 받고 오케이는 받고 하지 않았겠네요. 그렇잖아요. 검찰 수사기록 우리가 입수했다? 아니 검사 출신한테 물어봐요. 아 예예예. 예. 아 이게 검사들 수법이잖아요. 검사들 수법. 네. 다른 데를 찌르는 거. 네. 너
회사에 뭐 횡령은 봐줄 테니 정치인 결탁 관련을 불어라. 뭐 가정 깨고 싶냐, 너 뭐 저 모처에 뭐 네. 어디에 그렇지. 살고 계신 지금 뭐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기업가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고 그 사람이 비밀 장부를 네. 그 내연녀의 집에다가 예. 숨겨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내연녀를 이용한 사회적 명성 플러스 그 내연녀는 자기 집에 뭘 갖다 놨는지 모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증거인멸죄. 너가 거기 숨긴 건 증거인멸이 안 되는데 타인의 죄에 대해서 증거인멸죄로 지금 수사관들이 잡으러 갔다. 원하는 대로 해야죠. 이게 검찰의 수법이잖아요. 약점을 찔러서 원하는 것을 얻는 거. 예, 약점을 찔러서. 사실 저 이준석은 처음에 성상담 얘기 나왔을 때 움찔했어. 움찔해가지고 좀 뭔가 당황스럽다. 그렇지. 고개를 좀 숙이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공소시에 야. 지난 걸 알고. 네, 거기서. 안심했어. 예, 여기 다 지금 네 분 다 변호사님이시니까 잘 알겠지만 형사소송 수사 기록이 공개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피고인 쪽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소가 안 됐거나 심지어 네. 그러면 절대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게 검찰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경우도 심지어 법원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도 수사 기록 안 갑니다. 그렇죠. 안 보내요. 일단은 다 거부해. 다 거부하고 그 진술을 한 당사자가 요청하면 나머지 이름 싹 지우고 그 진술한 당사자 이름만 나오는 조사만 공개해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자기네끼리. 내가 알기로는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줘. 우리가 요청하면 안 돼 이러면서 뭐 네가 쓴 말한 것만 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자기네끼리는 다 돌려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끼리 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유출되는 경우라면 결국에는 검찰 쪽에서 흘러나갔거나 아니면 굳이 얘기하면 피고인 쪽에서 흘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피고인으로 기소돼가지고 재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흘러나온 게 사실이면 그분도 처벌 대상이에요. 왜냐면 형사소송법에 형사소송 기록을 변론 목적 이외에 예,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면 처벌합니다. 예, 별도로 처벌을 해요. 네. 근데 검사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네가 갖고 있는 관리하고 보관하는 기록뿐만 아니라 경찰 기록도 기자들한테 흘려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권익성 관련된 뭐 총경이 그 사람 구속영장 이제 검찰의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검찰을 경유해서 법원으로 가는 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경찰 기록이 검사한테 잠시 와 있던 건데 구속영장 청구 검토를 위해서 거기 있는 정보를 임모 씨 대표적인 친검 임모 씨한테 흘려서 임모 씨가 재미를 봤죠. 뭐 이강철 비서관하고 그냥 사적인 카톡인데 굉장히 뭐 김학의 사건을 일부러 엮는 것처럼 김학의 사건을 일부러 엮을 게 어딨어요. 그게 그 있는 그대로인데 뭐 네. 이제 뭐 동네 억지로 잠기려고 이렇게 했는데 둥둥 떠오른 거를 근데 그 경찰 기록도 잠시 거쳐가는 경찰 기록도 활용해 먹는 게 우리 검사들이죠. 아 대단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정치 공작 시도에 우리 준석이 형이 잘 대응하셔서 기죽지 말고 지난번 기죽는 모습 보였을 때 기죽는 모습 그 성상납 폭로되고 네. 아 너무 실망했어요. 내가 이러려고 마음속으로 이준석을 지지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예, 정치 검찰에 맞서서 열심히 좀 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그걸 국민의힘 대표에게 요구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 자 그리고 광고 좀 잠깐 하고 네. 그리고 우리 또 바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피시 프리미엄 노르웨이 고등어 앤 삼치입니다. 국내 유통되는 노르웨이 고등어 10만 팩 중에 단 300팩, 즉 0.3%만이 200g 이상의 프리미엄급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생선은 크기가 맛과 품질을 좌우합니다. 그렇죠? 큰 생선이 맛있죠. 맛있죠. 예. 생선은 무조건 커야죠. 그렇습니다. 고등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그만 고등어는 맛이 없어요. 사료용으로나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200g 이상의 고등어와 300g 이상의 국내산 삼치로 구성된 크고 아름다운 맛 네오피시 프리미엄 노르웨이 고등어와 특히 겨울에 제맛인 국내산 프리미엄 삼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 삼치가 참치보다 맛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네, 네. 맞아요. 포장을 뜯어서 따로 씻거나 기름을 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받은 그대로 굽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네오피시의 고등어와 삼치는 지방층이 두꺼운 프리미엄 상품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두를 필요가 없어요. 아하, 얼마나 기름이 많으면 게다가 뼈가 발라진 필렛 형태입니다. 이 뼈를 다 발라서 보내요. 그러니까 애기들 저 먹일 때 뼈를 발라내느라고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손질 세척 없이 바로 구워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르웨이 고등어가 맛있다고 해서 김건희 씨가 노르웨이로 요양 갈 수 있다는 그래서 소문이 나올까 염려가 됩니다. 예, 뭐 간단한 얘기는 아니고 예. 자 프리미엄 노르웨이 고등어는 6팩 29,400원부터
15팩 73,500원까지. 그리고 국내산 프리미엄 삼치는 6팩 39,600원부터 10팩 66,000원까지 다양한 구성이 있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아양수만도 국민연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 좋아라 주세요. 좋아라.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Let's go! 아니, 윤석열이 또 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건희는 형사처벌 받을 일이 없다. 이렇게 뭐 아내의 상황을 얘기하는 척하다가 아내에게 위로해 준다는 말로 한 것을 기자회견장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김건희는 형사처벌 받을 일이 없을 것이다. 이거는 가이드라인 제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기소 독점주의니까 검사들이 예. 죄가 있건 없거나 검사가 기소를 해야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재판을 받아가지고. 예. 근데 어쨌든 뭐 죄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기소를 안 하면 어쨌든 처벌을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말이 그랬다고 봐요. 당신은 기소가 안 돼. 어쨌든 안 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하고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내 마음대로 기소를 해왔어라는 자백이기도 하고 그렇죠. 고백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 수많은 후배들아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일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였다고 저는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아내가 처벌받을 일을 했더라도 처벌 그렇죠. 안 되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가이드라인 제시.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진짜 네. 그렇게 합니까? 검사들이? 아 진짜 빡칠 것 같아. 되게 궁금해요. 요즘 검사들이 그렇게 원래 말 잘 들어? 위에서 말하면? 근데 옛날에 특히, 말은 잘 들었겠지. 특히 떠난 사람이 말하면? 대선 후보는 다른가?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개개 구성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뛰는 것처럼 이제 검사들도 다 자기 앞에 놓인 길을 보는 거죠. 그렇지. 눈치를 사실 뭐 혹시라도 이 사건 열심히 했다가 나 인사에서 불이익 먹으면 또는 여기 뭐 친정 그러니까 그런 불특정 다수의 검사를 말하지 말고 지금 현재 그 수사하는 그분들을 특별히 좀 생각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뭘 해든 뭘 하든 안 하고 있잖아요. 답이 나오잖아.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답이 나오잖아. 걔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근데 저는 근데 포인트를 여기 뒀거든요. 이 워딩 중에 처벌이 문제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혹시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을까봐 조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형사적으로 처벌될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작게는 있을 수 있겠다 작게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이거는 본인도 시인을 하는 건가 본인도 모르니까 본인도 어쩔지 모르니까 크게 없을 것 같아서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없다라고 한 건 아니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어. 크게 없을 것 같아서. 요. 아 근데 그렇게 말하면 네. 그러면 작은 거는 건드려도 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 주는 거야? 가이드라인 준다기보다는 이상하잖아. 부인을 빠져나가는 거 같은 거지. 이거는 아, 요 요기 그럼 부인을 버리는 거야? 예? 네? 부인을 버리는 거야? 아, 요거는 자기도 왜냐, 빠져나가야 되니까. 왜냐면 네. 본인이 한번 네. 진짜 중앙지검장까지 패싱하면서 네. 최강욱 의원을 기소한 사례가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나 그런 일 없다. 그 죄진적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긴장 안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지금 공직선거 후보에 서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검찰 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검사장급까지 하고 나온 사람들은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된다. 언제 어느 자리로 어떻게 복귀할지 모른다. 그런 소문들이 있어요. 그렇죠. 회전문 인사들이 보통 있고 뭐 항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정홍원 총리라는 전 검사장이 총리로 오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병우가 변호사 시절에 제주지검에 관련 사건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관련해가지고 이제 고발을 했단 말이죠. 근데 고발한 그 사람이 오히려 무고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때 그 담당 검사는 그 이후에 인사상 엄청 불이익을 입었다고 본인은 느껴요. 그거랑 좀 연결을 좀 시켜줘봐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 왜냐면 민정 비서관으로 복귀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알아서 조심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알아서 크고 검찰 인사에서 계속 물을 먹고 아무것도 안 할 거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됐을 때 아니 본인이 이제 대통령에서 지면은요. 선거에서 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 워딩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살 구명은 또 남겨놨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크게 문제 되지는 10년 이상은 아니지. 중형은 아니지 않나. 어쨌든 허위 사실 공표죄를 지금 하나 걸린 거 있어요. 고발은
발언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공직선거법 위반. 네. 그 수원여대 네. 강사, 시간 강사랑 뭐 겸임 교수 그건 공채냐 아니냐고 이거. 네. 공채가 아니라고 했었죠. 네. 네.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 조국 펀드 네. 뭐 그렇게 부르면 안 되지만 어쨌든 조국 가족 펀드 어쩌고 하면서 정경심 교수가 사실은 운영을 했고 그 김경록 PB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은 정경심 교수가 알아서 관리한다. 네. 그 애들 학비 크게 내야 되는 처리 오면은 혼자서 스트레스를 다 받았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뭐 그런 진술도 있었지만 어쨌든 근데 부부 일심동체라고 그랬잖아요. 박상기 그렇죠. 법무부 장관 찾아가서 제가 펀드 해봐서 잘 아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일심동체 자기한테 적용한대. 4%니까 모르던데. 펀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3프로 TV를 몰렸잖아요. 모르는 거를 모르고 나갔다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한테는 부부 일심동체라고 해놓고 자기는 적용한대.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검증은 법적 검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검증으로 그렇죠. 당연히 하는데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법적으로 크게 문제 없습니다. 크게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김용민 진행자는 너무 편하게 진행을 하네. 그냥 앉아가지고 이거만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아니 내가 뭘 알아야지. 아니 좀 간여를 해주세요. 좀.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김건희 건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검찰은 대선까지 지켜볼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죠. 정중도. 아, 그래요? 뭐, 할 것 같으면은. 괜히 건드려서 동티나잖아요. 예. 근데 한 번도 부르지도 않는다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부르죠. 요양원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부르지? 아니, 지금 그래서 이런 음모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저, 김건희가 난 틀림없이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맨날 대학생들이 지금 시위하거든요. 이 짜증나는 거야. 뭐, 걱정도 되고. 겁이 많더라고, 은근히, 그 양반이. 네, 그래서 요양 목적으로 해외로 튀지 않겠다. 해외로 튀면은 그 앞에 뻗치기도 못할 것이고 대학생들이 찾아오겠어? 인값을 내고? 아 저는 하나 더 느꼈어요. 이제 김건희가 뭐 선거운동판에 안 나타난다라는 네. 게 밑밥을 까는 차원도 있다. 그렇죠. 우리 같이 동행 안 하더라도 뭐 이상하게 보지 말아주세요. 네. 그 몸이 안 좋다. 예. 아니 무슨 수사를 받아가지고 무슨 뭐 아니 구속 수사를 받았으니까 아니 소환을 받았으니까 한 번도 출석도 안 했는데 무슨 수사를 아니 집에서 편하게 있었을 텐데 그 수사 대상에 올랐다라는 정도 가지고 그게 뭐 스트레스를 받았으면은 자기가 그동안 구속시킨 사람들 그리고 진짜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한 장으로 막 특수부들이 막 진짜 엄청 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을 두고도 이렇게 조국 사태 이후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와, 이 정상인가 싶을 정도예요 이 사람이. 아니, 근데 사실은 김건희 씨가 그 전에 이른바 사과 인터뷰를 네. 했잖아요. 네, 네, 네. 공식적으로 예. 뭐 아이빌리브 예. 그 사과할 때 어떤 말을 했냐면 자기가 이제 유산한 경험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그 유산한 맞아요. 경험에 대한 이유가 뭐였냐면 남편이 댓글 수사를 받아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 박근혜 때? 네, 박근혜 때 남편 댓글을 받아서 힘들었다. 아, 물론 예. 배우자로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남편이 힘든 거잖아요. 아, 물론 본인도 심정적으로 힘들 수는 부부 있죠. 부부 일심 동체니까. 부부 일심 동체가 그냥 마음대로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뭔가 견디기 어려우신 분인가 봐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수사를 받아서 힘들었다? 무슨 소환에서 조사를 받았습니까? 압수수색, 물론 코바나 콘텐츠 압수수색은 있었어요. 근데 그 외에 뭐 가택 압수수색이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2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고귀한 존재로 누구도 나 주변을 심지어 의심조차 하지 마라. 의심조차 하는 것도 나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표현인 건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YTN에서 공개한 육성. 네. 전혀 힘든 목소리 아니더라고요. 네. 아, 뭐, 그래서 어쩌라고요? 막 이러던데요? 네. 그 옛날 얘기에서 어쩌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힘든 사람의 인터뷰 내용 목소리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이제 한편으로는 쇼다. 단순히 말뿐이다. 근데 저는 김건희와 윤석열의 언어의 공통점은 사적인 언어와 공적인 언어가 구별이 안 돼요. 아, 네. 얘기 한번 섞이시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기준이 있는데 내가 뭐 우리 남편이 그때 힘들어서 유산한 경험이 있다. 뭐 그걸로 퉁치면서 동정을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 그 발언 때문에 사실 윤석열 네. 지지율이 그냥 그렇죠. 급전직화했죠. 급전직화됐어요. 네. 근데 윤석열도 이번에 마찬가지로 우리 부인이 힘들다. 그걸로 우리가 그 사정을 헤아려 줘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배우자의 의혹 자체를 다 덮어줘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사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안 사랑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말 아주 개인적인 거지만 이 부분은 결렬 수순에 지금 지나고 있다. 왜요? 제가 지금... 이런 사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요? 왜? 아니 그래요? 이거는 이 부부가 이제 어쨌든 쇼윈도 계속... 부부들이 보통 하는 말이야 사실은 이게 쇼윈도 부부예요. 이 사람들요? 아, 이 사람들 완전 제가 봤을 때는 야, 이 분석 굉장히 새롭습니다. 좀 빨리 디테일 해주세요. 얘기 좀 디테일하게 개인적으로 예. 정말 전형적인 쇼윈도 부부라고 예. 생각을 했고 예. 그리고 서로 집에서 대화를 아예 안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검찰총장이 돼서 그리고 장모에 대한 문제점들이 막 드러나면서 여러 가지 수사가 되면서 그거를 계속 짜증을 분출을 했을 것이고 그때부터 상황이 안 좋았겠지만 대화가 거의 없다. 지금은 아예 제 생각에는 뇌피셜이지만 대화가 아예 없다. 아예 없고 그래서 그 영상 편지요. 그게 왜 집에서 할 얘기를 밖에서 저렇게 하냐. 아~ 왜 남편 얘기할 얘기 밖에서 집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요. 아예 소통이 없습니다. 둘은. 아~ 진짜입니다. 이건 뇌피셜이지만 진짜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같이 사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지금은 지금 헤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엄마 문제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고 그렇지. 그리고 엄마가 지금 수사를 받는 중이고 3년 나왔고 1년 나왔는데 이게 아직 이 사람이 혹시라도 이제 대선에서 이기면은 엄마가 잘 풀려날 수도 있고 항소심도 약간 이제 항소심 태도가 엄마한테 우호적인 부분도 있었잖아요. 장모한테. 그러니까 김건희는 이 사람을 매달려야 되는데 막 말 섞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해서 정말 씩 웃으면서 그 기자회견 사과 기자회견 할 때도 살짝 웃는 모습이 한번 나왔어요. 네. 살짝 웃으면서 제가 정말 최대한 그거를 다 한 겁니다. 그게 집에서 대화하는 부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서웠다잖아. 지금 내가 그건 잘 몰랐지만 네. 적어도 김건희를 윤석열이 통제 못한다. 아, 절대. 통제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대선 후보로서 상황 관리를 해야 되는데 김건희는 뭐라고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다라는 느낌 받았습니다. 네. 네. 아직 한국의 비즈니스가 완성이 안 됐죠. 네? 아니, 어떠신 것 같은가요? 아니 부인 말이 진짜 잘 듣는다 그러는데 아니 뭐 그 일설들이 있습니다. 일설이 있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부인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좀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렇게 얘기해 보셔요. 아니 궁금하게만 말 그거는 이제 부인 말을 잘 들은 건 아마 이제 뭐 결혼 초기라든지 그런 어떤 아니 지금도 아니, 지금도 지금도 아니 뭐 제가 느끼는 건 이거 아니 본인이 더 잘 알면서 안현 후보가 검사 시절에 굉장히 후배들한테 잘 베풀었대요. 근데 그게 검사 월급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베풀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도움이 있었겠죠. 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저 김건희 씨가 네. 상부상부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 후배들한테 좀 잘하라 뭐 이 차원일 수도 있고 네, 뭐 하여튼 그건 초창기 얘기고 요즘은 또 다르죠. 그때는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 여유 있게 좀 생활을 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네, 그리고 뭐 과연 그게 이제 또 어머니를 위해서. 네. 친정 어머니를 위해서. 예. 너무 여기는 위험하네 이 방송. 못 나오겠네.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무슨 얘기를 했다고. 가족이니까. 그렇잖아. 아니 그것도 후배가 검사여서 이제 뭐 그렇죠. 예. 부부 사이도 내가 등 한번 긁어주면 자기도 등 한번 긁어주고 예.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에이. 그래서 후배들하고 풍족하게 쓰라고 그, 했으면 그 멘트가 더 위험해. 그 멘트가 더 위험해요. 시청이 올리는 멘트예요.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큰일 납니다. 아, 그러니까 뭐 다시 좀 정리하자면은 과연 김건희 씨와 우리 윤석열 두 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쇼윈도 부부다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최근에는 네. 최소한 아니 그건 뇌피셜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남편한테 할 말을 영상 편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미디어로 띄웠다. 저는 뭐 쇼윈도 부부인지는 모르겠고 아까 변호사님들 얘기들처럼 그냥 굉장히 부인 말을 잘 듣는다 뭐 그 얘기는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아니 우리 진달래님 이런 댓글 쓰지 마세요. 뭐라고 써? 줄리는 양재 택일하라.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왜 그걸 그러니까 방송에서 댓글이요. 네. 양재택이라는 인구 양자택일이지 무슨 양재택일이야. 옷이 이상한 노트를 쓰고 말이죠. 아이, 정말 참 좀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저 윤석열 형은 지금 줄리가 통제 불능 상황이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 요양을 가야겠다. 요양을
우리 한국 애들. 아, 그 메시지도 담고 있군요. 아니, 해외로 가라. 전화도 받지 마. 어? 아니, 유학원 하나 운영하시던데. 아니, 국외로 갈 겁니다. 국외로 갈 겁니다. 예, 국외로. 그래서 그 기자들이 또 뻗치기도 못하게. 그래서 국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김 씨를 걸고 또 약속해. 네. 민주 진보 진영의 유튜버들 돈 모아가지고 뻗치기 취재진을 보냅니다.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한테 뻗치기 한 기자가 그 더 팩트 밥에 또 있었나요? 저는 못 봤는데. 없지 않나요? 네. 이제 외국 가면은. 네. 더 뻗치기를 할 거라는 점. 예. 정유신 교수 사건 할 때는 그 어마어마한 기자들이 그 그냥 아예 짜장면이나 짬뽕이냐 이거나 묻고 말이죠. 예. 그랬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저 딱 더 팩트 하나 정도 외에는 제가 뻗치기 한 기자를 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원래 자신의 명의로 재산이 한국에 많이 있는 사람은 외국 도피를 안 합니다. 외국에 있다가도 수사 대상이 되면 일단 들어와요. 최순실도 들어왔잖아요. 남욱 변호사도 들어왔죠. 제가 사실 저 지난주에 우리 저 장용진 국장께서 김건희 씨와 우리 저 윤석열 형님의 결혼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아, 참. 아, 너무하셔. 군불만 피우고, 본편을 안 하시니까. 얘기를 할 수 없다니까. 예고편만 하고 본편.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진짜 못해요, 얘기를? 아,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 궁금하신가? 아니, 나는 좀 알아서. 아, 그래요. 뭐, 그럼 1. 경제적인 면. 2. 연령적인 면. 3. 성적인 면. 아, 이게 조금 더 복합적인 수사적인 면, 뭐 수사적인 그것도 이해로 들 수 있는 거죠. 어, 뭐 제가 그게 정답이라는 얘기란 건 아닙니다만은 예, 몇 가지 좀 섞인 것도 있고. 아니,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그건 돌아다니잖아요. 그 수사적인 면은. 그렇죠. 그, 아니 뭐 무슨 저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한 방을 지금 저쪽에서 준비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은 알고 계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저는 말 못하죠. 하여튼 알고는 계시는 거고. 잘 모르죠 저는. 제가 아는 게 뭐가 그 말씀하셨던 건 맞습니까? 저 어디 댓글에서 본 건데. 네, 제가 그런 말 했어요. 네, 네. 노 변호사님이 이재명에 대한 한방과 윤석열에 대한 한방이 있는데 둘이 터졌을 때는 윤석열에 대한 한방이 더 세다. 그 말씀하셨습니까? 네. 아, 그래요. 아유. 끝나고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눈물 교환을 하죠. 네, 눈물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